부장님 어우, 안녕하십니까. 임대리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따라 차가 왜 이렇게 막히나 몰라. 야 비번이 뭐더라? 어이. 빨리 와서 인사드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하루 화이팅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어 역시 우리 야 우리 박주임은 모델로 박탈되고 나서도 아주 그냥 역시 회사의 젊은 게 얼굴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게 좋아요. 대리님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아예 그래 그래. 문을 좀 살살 닫았으면 좋겠는데. 아, 저 문이 닫히던 건지 몰랐습니다. 아. 아니 오는 길에 다른 분들은 못 봤나요? 어? 아, 일단 제가 보고 드릴 게 있는데 일단 세 분은 일단 좀 늦는다 했고 차가 좀 밀려가지고 그리고 오늘 양 과장님은 이제 외근을 나가셔서 오늘 못 오신다는 상태를 아 그럴 수 있죠. 제가 양 과장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우선 업무 보세요. 업무 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슈퍼 샤이 슈퍼 샤이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약간 늦은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아 그 오다가 그 편의점 가고 싶었어요. 아, 그럴 수 우리... 있지. 아 역시 MG야. 조금 일찍 일찍. 아 죄송합니다. 다니는 게. 아 죄송합니다. 회사 생활도 좋고요. 그럼. 어서 와요. 고문입니다, 부장님. 어우. 어우. 어서 와서. 야, 이거 기본이 뭐일라? 저 부장님, 이 비밀번호가 뭔가요? 그 사원님 좀 알려주세요, 고상원. 저 제가 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주인님. 아 네. 주인님. 네? 주인님이요? 아니 근데 다 왔나? 아니 어떻게 차, 일단 차 그래도 제일 늦게 와? 고사원이 제일 늦게 온 거 아니라서 다행이네.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차 선생님 제일 늦게 그러니까 차장님이 늦게 와. 차장님이 늦으실 수 있죠. 나만 믿어. 어, 우리 대니님 없잖아 없잖아. 없으니까 이럴 수 있는 거. 어, 아이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이 회사를 위해 한 평생을 바쳐왔는데 지각이다 하고 말이요. 아닐세. 다 내가 다 내가 못나서 그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나? 부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할머니께서 길을 잃어버리셨다고. 할머니께서? 직접 찾아드리더라. 여기서 많이 들은 말인데? 할머니가 정확히 어디서 길을 잃으셨나? 할머니가 공덕역 사거리에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셨다고. 아, 잃어버리시만. 우리가 지금 일산에 있는데 공덕역이면 언제 출발했다는 건가? 네, 집에서 나눠드립니다. 들어가서 앉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껴. 아. 자, 근데 시작하기 전에 예. 아, 예. 응? 우리가 이게 지각을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일하는 게 맞나? 예? 아. 아니, 너 얘는 그 무슨 인턴은 이걸 계속 꼽고 있어야 되나? 아, 그래서 이제 반쪽만 꼽으려고. 안 들려고. 내 귀에 안 보이게 저 다른 쪽 껴. 확실하시네요. 계속 있고 싶다. 줌 인턴들이 말이 이게 옛날 같지가 않네요. 아니 차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응? 아무리요 할머니가 길을 잃으셨다 그래도 회사에 늦게 와가지고 이 밑에 직원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 무릎 꿇는 거 배웠습니다. 우리 고사원도 늦게 왔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각을 했어? 다 지각을 한 거야? 앉아. 제가 또 아침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좀 무겁게 갖고 간 건데 우리 회사에 오늘 아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 무슨 일인가요? 우리 박주임이 우리 네. 회사 모델로 박탈이 됐습니다. 모델이요? 박주임 역시 어떤 아주 훌륭하네 박주임. 아 감사합니다. 주인님. 아 이게 다. 어 모델이요? 혹시 뭐 트로피카나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부장님, 차장님, 우리 대리님. 트로피카나 사과 톡톡톡. 잘 어울리신다. 자 이따가 이거 그 이따 CF 촬영 그 네. 미팅이 있으니까 그거 잘 준비해 주시고. 자 우리 오늘 좀 모닝 커피 어때요? 아,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 제가 커피를 안 마시는데. 아. 아, 참, 이게 좀! 아니. 장님이 마시자는데. 아니, 그래도 어떻게 못 먹는 걸 먹습니까? 그래, 또 못 먹는 건 먹으면 안 되긴 해. 임대리,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제가 두 잔 마시겠습니다. 회식 자리가 아니네. 임대리, 무슨 소리야? 이게 흑기사, 흑기사 그런 게 아니야? 흑기사 그런 게 아니라네. 아, 어, 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이제 시키도록 주문받아서.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 탕비실이 저기 있는데. 탕비실도 있습니까? 아, 탕비실로 그럼. 탕비실도 있지. 나는 믹스커피로 부탁할게. 네, 믹스커피 하나. 저는 고사원의 픽을 믿어요. 하하, 제일 어렵네요. 나도 고사원이랑 같은 걸로. 고사원 같은 거. 저도 믹스커피로 하나. 믹스커피 두 개. 저는 그린티 라떼로. 어, 빨리 교육 시켜줘야 돼, 알겠지? 아니, 맞선님이니까. 그, 아, 아니 아까 그것도 보니까 그것도 없나? 마, 이름이 뭐나? 아니, 말차가 있길래. 아 말차. 너가 말차가 또. 저는 그,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아니 쑥차 어때? 쑥차가 또 혈액 순환이 좋다고 하던데요. 야, 너 좀 따라. 잘 좀 해주세요.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사원님. 근데 진짜 네. 이거 비번 뭐예요? 아이씨 깨지 말라고 잠깐만. 오늘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뭐 박주임이나 임대리에게 물어보도록 하고 일도 열심히 퇴근 하시게. 퇴근 시간은 몇 시입니까? 퇴근은 아직 멀었네. 퇴근 아직? 퇴근은 때가 되면 부장님이 얘기해 주실 거야. 하셔야 된다니까. 김 사장. 예. 이 업무들 봐요, 업무들. 아, 예, 예. 잠깐 이쪽으로. 예. 이 글자가 안 커져요. 아, 이거 조용히 하게. 아, 죄송합니다. 출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직원들이 퇴근을 언제 하는지 퇴근 시간을 물어보고 이게 이게 지금 회사 돌아가는 꼴이 이게 말이 됩니까? 실례 좀 시키세요. 김 차장님. 예. 잘 좀 해주세요. 예? 아니 난 영어로 한 적이 없는데 왜 영어로 되는 거야? 잠깐.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그 아까 같았어. 퇴근 시간 물어본 사람 누구야? 고사원입니다. 나와. 아니 아까 장인턴이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카톡으로 방금 카톡 계속 올려서 확인해봤더니 지금 시계를 보게 출근한 지 몇 시간 지났습니까? 30분 됐습니다. 지금 30분 만에 퇴근을 말하는 거 이거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기! 인턴! 아 예. 내가 방금 뭐라 했어요? 쉴 수 있지 말게. 네? 내가 방금 뭐라 했어요? 출근하지 말라고요? 따라 나와. 나와. 나 안 돼. 이거 마저 해야 되는데. 한쪽은 그, 빼고. 한쪽은 빼고. 그 기회가 언제까지라 했지 그거? 이거 모르죠. 아무튼 우리 부장님께서 지금 오늘 네. 아침부터 화가 많이 나셨어. 아, 그러니까 아 이제 다들 잘 좀 해보자고. 아 예. 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아, 보니까 부장님 컴퓨터 화면이 안 켜져 있던데요. 뭘? 아 거의 좀 들어간다. 왜 그러는 거야? 앞으로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 그러나? 아 배워가면 되죠 뭐. 역시 종이 정도는 좋네. 마인드가 좋아.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힘든 일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네. 우리에게 아주 큰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어 어떤 거? 자 여러분 모두 PPT 화면 앞에 작성하실 줄 아시죠? 열어보세요. PPT가 뭡니까?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컴퓨터가 안 켜져요. 아, 넌 그래도 구시되어서 알 줄 알았는데. 아, 고사원!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 회사가 올해 3주년. 박수! 아, 드디어 이 얘기가 나오네. 3주년.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사장님께서 3주년 파티를 기획하라고 하셨는데 와~ 그 파티를 제일 잘 기획한 사람에게는 보너스가 나갑니다. 와 진. 드디어 루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드디어 이 회사에도 보너스가 나오네. 이게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저희가 이따가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저기서 될 거 같습니다. 아니요.
고상우는 혼자서 뭘 그렇게 먹나? 당이 떨어져가지고. 오, 나도 주세요. 아이고, 요즘 내가 저혈당이 아주 심한데. 어, 차장님 혈당이 좀 안 좋으십니까? 어, 이게 어떻게 이 아래도 없구만. 저 부장님 입으로 들어오기 전에 차장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시간을 음미하는 게 너무 달아. 아, 부장님 이빨 다 떨어질 것 같아. So sweet. 알아서 드세요. 저기는 그냥 가져가네. 인턴. 네. 고맙네. 잘 먹었어. 어, 지님도 드시겠습니까? 아, 하나만 주면 너무 좋지. 아유, 아유 고맙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다 같이 이렇게 화목하게 웃자고 이렇게 자, 방을 우리,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진지해. 우리 나도 한 번씩 웃고 시작할까요? 우리 임대리랑 장인턴은 웃음이 없나? 어, 잠깐 웃었습니다. 자, 한번 크게 웃어봅시다. 우리 좋아요. 오, 임대리가 아주 재미지게 웃네. 우리 임대리의 웃음 소리에 웃음은 전염이 돼요, 여러분들. 많이 웃어. 이거 봐, 봐봐. 좋아, 좋아. 이야! 아, 좋네요. 야, 뭐 혈압이 안 좋으신가 우리 장 부장님? 그럼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방금 소리가 돌아가셨는데? 미리암 내 라리아 마메라 스 아니 고상원 어떻게 된 거야? 고상원 노래인가? 아니 이게 요즘 트렌드 요즘 트렌드 왜 제목을 이렇게 아 확실히 임팩트가 있구만. 아 박대리 아니 박주임 빨리 하세요. 아니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는데 왜 아니 회사 주임이라는 사람이 키보드가 안 두드려집니다. 전화를 못 열고 PPT 승진을 어떻게 한 거야? 아니 여기 나가서 아닙니까? 아니 됩니다. 혹시 사람이 아 박주임 정말 내가 맨날 알려주지 않나? 어? 큰일 났어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게 키보드가 안 두드려집니다. 이게 타자가 안 먹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이게 들어가는 방법은 아는데 타자가 안 두드려집니다. 일단 그럴 때는 뭐 껐다 켜봐. 껐다 켜면 뭐든 될 거야. 아니 있으면 저런 말해. 예. 저런 무대뿐만 아니라. 아. 아. 커피가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여보 커피가? 어? 아니 제가 주문을 했는 주문을 저 아까 온다고. 어 저기 왔네. 어 아, 지금 제가 아 오셨네 오셨네. 예. 잠깐만 심 차장 내가 지금 업무가 좀 바빠가지고 아, 예, 예, 예. 자 아, 결제 좀 하고 와. 아, 나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임대리가 아, 예, 예, 갔다 왔어. 예, 예. 네. 결제 좀 해주겠어?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전화 와가지고 아 전화 핸드폰 손으로 만나요? 혹시?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 뭐하냐 내가 아 이게 맞나 본데 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받으면서 해 받으면서 아 알겠습니다. 어, 와서 와야 받아야지 어? 와서 어? 어? 인턴 와서 받아야지 와서 너 나도 바쁜데 인턴 와서 받아야지 두 손으로 받아야지 맞서님한테 맞서님한테 어?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받으라고 두 손으로 영수증 챙겨와 어? 영수증 어, 처리해야 되니까 법인카드 해야 돼 영수증 처리해야 되니까 영수증 어디로 챙겨오라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데요? 저기로 나가서 받아와 영수증 처리하고 알았어? 야 너네 그거 알아? 아 너네 왜 이렇게 너네가 누군가? 너네가 누군가? 아 없네. 장인턴이 없네. 부장님 한 번만 나와주세요. 아, 무슨 일인가? 손이 부족해요. 무슨 일인가? 손이 아니, 부족해요. 이거 부장님 이거 좀 이걸 지금 혹시, 날 부른 이유가 뭔가? 에? 이걸 아니 손이 가... 없어가지고 혹시 가는 길에 이거 차장님 것도. 뭐 제가 나머지 제가 할게요. 심차장 따라와. 따라와. 됐다. 커피가 왔습니다. 아 우리 장인턴 그래, 그래. 빨리 들어와. 이게 일어나게 할 거야 이거. 자, 다 아메리카노인가요?
그래.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같이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뺏으셔야지, 뺏어. 사장님. 네. 잘 좀 해주세요. 예?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점심 메뉴 좀 정하지?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죠. 배고파, 배고파. 아, 나는 뭐 다 좋으니까 뭐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하세요. 그래, 우리 인턴 먹고 싶은 거 한번 인턴부터 들어볼까? 인턴.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럼. 네, 좋은 회사 아니야. 좀 점심은 좀 배부르게 먹어야 저녁에 일을 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치, 그치. 한창 클 나이지. 그 울프강. 이렇게 그냥 식당 그런 거구나. 아, 저 늑대강. 네, 늑대강은 좀 너무 멀리 있으니까 또 다른 거 먹고 싶은 사람. 늑대리아 어때요? 늑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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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늑대리아. 늑대예요. 늑대리아. 어쨌든 다 같은 고기지 않나.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중국집 어떤가? 아, 중국집. 아, 훌륭합니다, 훌륭해. 아, 역시 나는 선택할 줄 모르는구만. 저는 중국집에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난 일단 짜장면. 아우, 나도 짜장면. 저도 짜장면. 저는 잼반 짜장. 뭐? 네? 아, 아, 그래. 아, 같은 짜장면이니까. 같은 짜장면이니까. 네, 짜장면이니까. 그래. 저 그러니까. 그럼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아, 그럼 아, 그런 회사 아니야. 중국집 뭐 먹어요? 지금 마라짬뽕. 아, 마라짬뽕. 아, 마라짬뽕. 좀 약간 마라짬뽕. 많이 벗어나겠는데. 오늘 마라짬뽕을. 그래도 이제 같은 메뉴. 그래도 밥으로 짬뽕 밥. 마라짬뽕 밥 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니, 씨 먹고 싶은 건 먹어야죠. 어, 마라짬뽕 밥 장인턴. 좋아요. 장인턴. 자, 장인턴 먹고 싶은 거. 우리 마지막 장인턴. 저 짜장면에다가. 어, 에다가. 양장피에다가 양장피 뭐 다 같이 나눠 먹고 그렇죠. 양장피가 3만 하던데 뭐. 크림 새우도 크림 새우? 크림 새우 그 다음에 짐차장 따라와 하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짜장면 먹는다 했어야지 어? 얘 멤버샵 빼먹었네 우리가 그래서 지금 나가는 거야 멤버샵 크림 새우? 크림 새우 말도 안 돼 나 때는 말이야 응? 나 때는 크림 새우 한번 먹으려면은 업적을 아주 그냥 20개는 세우고 나서도 난 크림새우를 못 말해가지고 그냥 탕수육 소자로 난 만족을 했단 말이야 저는 크림새우 구근도 못해봤습니다 말이 되는 건가 이게 지금? 회사가 참 죄송합니다 얘기 좀 그만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갔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 아니, 우리 밥 먹고 밥 먹고 잭 아, 밥 먹고 잭? 들어왔어 뭐라고? 밥 먹고 잭 부장님! 밥 먹고 쬐끼세요! 박초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아 잠시만요. 아유, 앉으세요. 아유, 아니, 내가 차, 아유, 이제는 차장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 우리... 난 모르겠다. 아니 주인님 여기가 사실... 지금 학교입니까? 아, 지금 야자 시간 하시는 거예요? 밥 먹고 쬐다가 말인가 이게? 밥 먹고 쬐... 오해가 있는데... 쬐다는 게 지금 이게 여기에 합당한 다름이... 단어야 이... 와! 아,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 썸네일 이거였어. 자, 여러분, 우리 밥을 먹고 와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좋아요. 자, 갑시다. 아, 가시죠. 가시죠. 갑시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가면은 아, 그만 하시죠. 아, 설마. 아, 구호 필요하거든요. 네, 구호 필요하죠. 아, 구호 필요? 아, 그럼. 자, 우리 구호 아이디어 없어요? 이런 것도 주임님이 잘하시고. 아, 우리 주임, 우리 박주임 담당 한번. 아닌가, 우리. 다 같이 우리 진짜? 회사 여러분, 박주임이 한번. 자. 다 같이 짜장 먹으러 가보자고! 자,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내가 잘못 본 거 같아. 다시 들어와. 아, 우리, 자, 저번 우리 임대리가, 아, 그래. 임대리가 오, 잘하는데. 예, 예. 임대리 한번 보여줘. 이게 생각이 은근 안 나. 이런 건 어떤가? 자, 부장님이 쏜다. 빵이야. 서로 빵이야. 한번 마지막에 저 카메라 보고. 빵이야! 하고 가는 거 좋은 거 같습니다 역시 부장님! 아, 여기까지 올라간 이유가 있네요 위트가 그냥 어? 위트가 이렇게 진짜 이게 위트가 이게 진심으로 그렇지 뱅 그냥 내가 이거 골반 누가 제일 잘하는지 볼 거야 자, 자 가보자 뭐 진짜 부장 같아 몰입해 자 그러면 다들 준비됐나? 네, 네 준비됐습니다. 자, 부장님이 쏜다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나한테 쏜다. 빵이야. 다 같이 카메라 보고 하나, 둘, 셋, 빵이야. 자, 밥 먹으러 가자고. 밥 먹으러. 아니, 이거 빨리 알았어. 빨리 빵 타겟을 잘못 골랐다가 바꾼 거 같은데. 아, 오해했어. 아, 가면 아, 밥 맛있게 먹자.
아유 우리 밥들 맛있게 먹었는가? 부장님 짜장면이 잘해 안 잘해? 아유 잘하는데. 아 잘하던데요? 맛있다니까. 깐풍기가 다 맛있네. 말들을 안 듣고 그래요? 자 우리 밥을 좀 먹고 이제 좀 졸려도 우리 좀 파이팅해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마케팅부에 응? 거는 기대감이 아주 높아요. 와 우리 파이팅해서 회의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환해! 와이 해제! 그 하품은 우리 회의 전에 우리 인턴. 아니 근데 저 여기 왜 수면 시간이 없나요? 보통 이제 일할 때는 수면 시간이 없어 인턴. 어? 점심 시간 유치원이야 여기가? 어? 뭐 낮잠 시간이라 줄까? 자자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턴이 우리 MZ 세대에 적응해서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볼게. 우리 시옷 이응쇼 저거는 뭐죠? 누군가 저건? 저입니다. 아유 제목. 우선 저 무슨 뜻인가? 저게 사원쇼? 그죠 샤워쇼? 네 사원이 쇼를 해보겠다 한번. 아 사원이 한번 쇼를 해보겠다. 사원쇼. 자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시죠. 기대가 되죠 또? 이게 480KB 야 48KB 숫자 그냥 숫자도 자 숫자도 야 이야. 아 우리 일단 밥 먹자. 우리 고학력자 고사원 네 킹덤 3주 극사 이게 이게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 하얀 박 이게 속이 알차거든요. 자 그럼 고상 이렇게 넘어갈 때 이런 식으로 넘겨주세요. 자 아니 이게 저희 회사에 최신형이 기계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게 몸짓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하면 이렇게. 이거 소리 못 내시죠? 이게 내봐요. 아유. 나요. 자 좋습니다. 우리 회사 자, 체육대회. 제가 생각한 거 말로 체육대회. 아 체육대회 좋지. 단합에 아주 좋지. 아, 저희가 또 이렇게 마음을 딱 모으는데 이런만 이거만한 게 없거든요. 한번 싹 하고 나면 이게 한 마음 싹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딱 생각한 팀은 이제 심 차장님 팀과 정 부장님 팀 이렇게 나눠봤어요. 이 뜻은 뭐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이제 배척하겠다가 아니라 아 그럼 이제 앉은 자리대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자리대로 간단하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고선이 뭐 전 정말 여기 가고 싶었는데 아쉽게 돼서 아 왜 장 바꾸시겠습니까? 이건 이미 픽스가 났어. 이미 픽스가 나버렸어. 이 픽스가 이렇게 나버렸어. 다들 바꾸고 싶어 하니까 다음번에 4주년 때 다음에 네, 연말에 또 한번 싹 하고 하면은 네, 이제 3품 네. 1등은 이제 사과매. 사과매. 2등 이제 사과 패드. 사과 패드. 네. 3등 이제 사과 워치. 4등은 이제 문화상품. 너무 갭 차이가 큰 거 아니야? 애플 워치도 5만 원. 아 원래 갭 차이가 좀 커야 되긴 해요. 아니 또 대표님이 줄이라 하셔가지고 경비 이걸 4등은 좀 내렸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아직 채택이 된 게 아니니까. 이제 저희가 6명 이번에 999 세트구만. 아이. 아이. 센스 봐. 저기 역시 이제 탁구 피구 탁구 에? 족비 탁 구구구. 아우. 아. 아유, 됐어. 자, 계속 가 보자. 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소규모로 가는 이번에 체육 대회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제 족구 피구 탁구 정 이렇게 자유투로 야, 구구가 갔고요. 999 족비 탁. 아유. 야. 이렇게 구구 이 친구가 아주 유머 센스가 좋구만. 아유, 취향적이야. 네,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한번 해봤고요. 자, 자 이제 응원 점수. 응원 점수. 네, 이제 응원을 많이 할수록 또 점수가 쌓여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럼 이거 응원을 어떻게 하면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잘 받는지 한번 우리 고사원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응원 점수 받기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귀여워. 이렇게 해서 점수를 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창의 이렇게 하면 쳤어. 응원 점수를 야 보고 배워. 어? 진짜 열심히 사는 모습에 감탄을 하는 거야. 그 회의 중에 그 반말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죄송합니다. 넘어가 보면 이제 장소는 양양 하고요. 비용은 500! 아니 이거 다 상품 금액만 해도 벌써 그게 아니라 그 아까 이미 아이맥이 500만원 정도 하는 아, 고사원이 그 인맥이 좀 많아요. 네. 아 아이맥 인맥이 많아요? 저기 이제 사과 농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 아버지께서 저 과수원 하신다고 내가 저 경주 쪽에서 경주 사과 맛있지. 오케이 500만 원. 싹 넘어가면 이제 날짜는 이렇게. 자, 이 날짜가 뭔지 제가 이게 보시는 분들이 괜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자, 이 날짜 아무 날짜라도 아니야. 아니 왜냐면은 네. 이 말하는 대로 이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맞지 맞지. 진짜 날짜 이게 그냥 그냥 이제 날짜를 적었다. 네, 5월 딱 괜찮네. 네, 5월이면 딱 날씨도 또 날씨도 많이 풀리고 네, 가정의 날이기도 하고. 나 이거 좋고요. 끝. 아 깔끔하다. 훌륭하네. 와 같은데요? 뭐야? 오이. 요즘 이런 어투가 유행한데. 뭐야? 잠깐. 집 가고 싶다. 이게 뭔가 이게? 가고 싶다. 일을 해야 한다. Never the least. 쉬고 싶다. However.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씩 얻어야 돼요 이거. 그러구나. 아. 하지만 네 시끄럽다. 이게 제 속마음인데 이거는 제가 잘 실수로 넣었고요. 자. 속마음만 없었어도 이게 참 그러니까요. 점수를 받을 수 인사 점수 많이. 네. 하여튼. 자, 감사합니다. 오케이, 들어가 박수. 와. 아, 잘 준비했네. 자, 계속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자, 우선에 저희가 3주년이 되기도 하고 그에 걸맞은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카페 이벤트. 아. 카페 이벤트 장소는 마포 홍대. 좋아, 저희 회사원인데 해영이 이거 받아요? 아 요새는 다 해요. 아, 잠시만. 품위 유지를 위해. 헤매를 받자가 아니라 헤매 필수. 이게 무슨 뜻인가? 젊은의 머리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지금도 헤매라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있어요 버리네 이거. 야. 굉장히 뭐 그냥 기본만. 아, 기본만. 왜 그런가? 아, 네. 포토카드는 뭐 뭔가? 포토카드가 뭐예요? 포토카드가 뭐죠? 뭐지? 뭐 유희왕 카드 그런 건가? 이건 이제 마케팅을 위한 마케팅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킹덤 회사를 어필할 수 있게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포토카드에 뭐가 들어가는 건가? 정확히 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아, 저희 포함해서 저희가 또 킹덤 아이돌을 많이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대단한 분들이지 아주. 그 친구들이 요즘 트렌드야. 아, 네, 그래서 킹덤 아이돌 분들의 포토카드를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플러스 비즈팔찌 마지막으로 이제 킹덤 아이돌 자켓 촬영이요? 네. 아이고 참. 예를 들면은 그 자켓을 찍어 놓은 거를 네.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 네,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자켓 촬영할 때 좀 혹시 뭐 포즈 몇 개 보여줄 수 있나요? 자켓 촬영이 이거를 네? 이걸 이렇게 자켓 입고 하면 그게 자켓 촬영 아닌가? 이걸 이렇게 촬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임대리한테 한번 배워보지. 아, 오케이. 예? 아니 뭐 그냥 가볍게라도 뭐 인생 네컷처럼.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찍어.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만. 자 하나 둘 셋 짜이야. 아, 박수. 가볍게라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 네, 이렇게 네. 그래. 자 박수. 안타깝지만 네, 대단한 마친 거였어.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이건 뭔가 우리 저는 네, 컴퓨터가 타이핑이 안 돼요. 우리 박주임 한번 글로 썼습니다. 마이크 선만 좀 제대로 넣어주시겠어요? 이게 컨셉이에요. 네, 컨셉이에요. 대장이 나왔습니다. 컨셉이에요. 알겠어요. 마치 경호원인 것 마냥. 당연하죠. 자 일단 저희가 3주년에 이제 유버스에 저희가 이제 멤버 한 명씩 이제 다 글을 써가지고 킴맨들 감동시켜주는 거. 위버스는 뭐고 킴맨은 뭔가 그게? 위버스는? 박주임 스킵하고. 아, 일단 너무 현실적인 거. 3번. 야, 부장님 건강. 건강 조심하셔. 내 혈압이 올라가서. 자, 계속해서 가는데. 네. 우리 3번만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우리 자. 모두 건강하고 올해 청룡에 내려놓으시죠. 아, 대박났습니다. 네. 자, 이게 우리 역시 우리 킹덤 우리 컴퍼니 우리 회사의 모델이에요. 아, 역시. 아, 이런 사장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킹덤 컴퍼니 3주년 파티 기획안. 아 그럼. 자 일단 방금 엄청 광기인. 첫 번째 우리 청부장님 꽃가마 세워드리기. 이제 곧 있으면 설날 아닙니까? 이제 설날에 이제 꽃가마랑 같이 이제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아 이렇게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 네 이러면서 이제 부장님은 확실히 기분이 좋을 것 같긴 네, 하네요. 청부장님 회장님 자리 앉히기. 이게 제일 중요해. 이제 청부장님 이제 회장님 자리 앉혀서 이 회사를 바꿔보는. 너 근데 이거 대표님이랑 얘기가 된 겁니까? 사장님? 안 되지 이거는 아... 비밀이야. 우리끼리만 우리 부서만 따라하는 거야. 지금 약간 그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 맞지. 아 근데 쿠데타 좋은 거 같네. 저는 많이 들어본 거 같은데. Rise up 쿠데테테. 아 요즘 또 많이 듣는 곡이라서 제가 참 좋은 노래 같아 이거. 그게 트렌드라고. 아무튼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정부장님, 회장님 자리에 앉히기 이게 아닐까 싶어. 심 차장, 응? 내 마음은 너무 고마워. 마음은 고마운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 이런 아무를 별로 안 좋아해. 이게 아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나는 실패하면 반역. 나는 정말 실패하면 반역. 반역. 왜 성공하면 형이야. 그렇죠. 아무튼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아래 있어. 이제 아래를 싹 내려보면은. 내려보면은 왜 안 내려가세요? 내려보면은 이게 아 이렇게 아. 정부장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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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습니다. 네? 정부장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봤어요. 와 이게 누가 하던 복사 붙여넣기 같습니다. 하나하나 직접 쳤죠 이거. 아유 무서워요. 자, 우리 사랑합니다. 네? 아 이게 우리 심차장 우리 심차장이 내가 봤을 때 이게 안과 아니야. 그런 태인 것 같아. 우리 심차장은 이게 지금 진심이야. 내 이 마음 응? 잘 기억하게 돼. 심차장 사랑합니다. 그래 고생했어. 우리 또 안고 자 마지막 야, 이거 언제 어디까지 사랑해요? 야 어디까지 어디까지야 어디까지야 야 야 자 박수. 자 그럼 우리 아직 좀 다음은 좀 미숙하지만 아, 네.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3일 된 인턴 또 젊은 피의 의견이 중요해. 아,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을 논하는 것인가 이제. 자 저는 이제 가독성이 정말 솔직하게 이제 막 파티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파티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또 킹덤이라는 아이돌을 또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킹덤이라는 아이돌이 어떻게 하면 뭐 좀 이렇게 홍보가 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이제 뭐라 하죠 그걸? 결론. 결론은 네. 자 저희가 카페를 만들어요. 오 예. 어 여기도 또 카페인가? 네, 카페를 만든 다음에 그 그룹 킹덤 멤버들 그렇게 잘 생겼다고. 아 잘 생겼지. 참 잘 생겼지. 자자하거든요. 요즘 트렌드라니까. 누가 제일 잘 생겼어요? 그 허니인가? 허니가 제일 잘 생겼다 들었고. 아, 그 친구. 심차장은 요즘 보는 눈이 없어. 아유 허니가 제일 대세야 요즘에. 일단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미지를 따가지고 오. 마카롱을 하나 만듭니다.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마카롱을 되게 좋아하고. 마카롱 좋아하지 마카롱. 요즘 탕후루가 그렇게 유행한다는데. 네? 뭐라고? 탕후루 탕후루. 탕후루. 탕후루는 탕후루 뭐 마카롱 결국에 단 거. 그렇죠. 탕후루 단 거. 그래서 우진장 단 거죠. 우진장 단 거를 요즘 좋아하는구만. 아무튼 마카롱에 이제 그 킹덤의 킹덤 분들의 아주 잘생긴 얼굴을 담아서 그 킹덤 분들 팬분들에게 나눠주면 또 이게 또 우리 회사에도 네, 도움이 되네.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그분 그 킹덤이라는 그룹도 되게 뭔가 더 좋은 이미지로 남고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기획안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카롱을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은 그렇죠. 우리 그분들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무진장 단걸 좋아서 네. 환장하는 중. 아이 아이가 반짝 하겠네요. 그럼 아이가 반짝 아주 그냥 하겠구만. 그럼. 이게 아주 그냥 좋은 기획안이야. 자 박수. 야. 좋아요. 우리 이 회의 내용이 아주 좋은데 우리 이제 고사원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게 마무리를 네 정말 이 많은 게 왔는데 자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카페가 제일 많이 나와서 카페 이벤트.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카페에 대한 이 이벤트에 대한 제목을 정하고 이 기획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킹덤 컴퍼니랑 좀 관련이 되면 어떨까? 이 카페 이런 이벤트를 좀 이 이벤트의 제목 짓기. 3주년 삼삼 모여 삼각 김밥 3초면 돼. 가고 싶은 3초라도 안 모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4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좀 좋은 게 없을까요? 야 이게 다 통일돼서 나온다는 게 그 킹덤 그분들도 그 팬덤 명이 있지 않나요? 킹메이커. 킹메이커 역시 MG라 잘 알아. 킹메이커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괜찮고 어? 저 생각났어요. 어? 얘기해보세요. 우리 장인턴 뭔가? 킹덤이라는 이제 킹덤 그리고 킹메이커 두 개 더 약간 합쳐서 에? 킹카 암모킹카 암모킹카 제 노래 어떻게 하세요?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부장님 되게 열심히 치는 거 같아. 바로 안 막힌 카, 안 막힌 카. 이게 근데 요즘에 이런 좀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는 너무 좋지. 접근성은 아주 좋았어요. 근데 우리만의 무언가가 있었으면. 아니면, 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하시죠. 쿠킹 파티쉘. 킹덤 파티쉘 할까? 오 좋은데? 요? 킹덤. 고마워. 고마워. 아니 이게 그... 저희가 이제 울고 싶어질 우리가 이제 뭘 만들어서 주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킹덤 파티쉘이죠.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줘야지. 우리가 준비를 해서 줘야 그 친구들도 그쵸, 그걸 맞죠. 만들지 않겠나. 그렇죠. 자, 그래서 거저 먹긴데. 쿡 좋은데요? 쿠킹 with you. 그냥 with you 빼도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쿠킹으로? 네, 쿠킹. 쿠킹 파티쉘. 쿠킹 파티쉘. 파티쉘 뭐예요? 만화 이름인데 요즘 또 MZ 세대에서 또 이 챌린지 유명. 이 챌린지 유명했어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아 나도 이거 본 건데. 나도 본 건데. 어이구. 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쿠킹 파티쉘. 난 좋잖아요. 쿠킹 파티쉘. 어떤 파티쉘? 쿠킹 파티쉘. 좋습니다. 쿠킹 파티쉘. 파티쉘. 쿠킹 파티쉘. 좋아요. 깍갱. 그럼 다 같이 쿠킹 파티쉘로 딱 외치고 우리 회의 마무리하자. 아, 좋아요. 귀엽네요 이름도. 쿠킹 파티쉘. 이 젊은 애들 말하는 게 참. 또 각재신다. 각재신다. 또 각재신다. 딱 여섯 글자 나왔어요. 쿠킹 파티쉘 하고 다 같이 카메라 보고. 정말 그 짧은 시간에 각을 잡으시죠. 자, 가보자. 쿠킹 팀 L 쿠킹 파티쉘. 아 잘 맞는 것 같다. 우리 내 임상을 하나 또 해냈네. 아 이 임대리가 임대리가 하나 또 해냈네. 그리고 나는 지금 이제 미팅 때문에 먼저 갈 테니까. 아 맞네. 들어가세요. 심차장은 잘 정리하고. 아, 먼저 가시면. 네, 먼저 들어가세요. 네. 잘 정리하고 심차장 이따 잠깐 나가고 내가 와요. 예. 조심하십시오. 예. 할 얘기 있으신가요, 차장님? 할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저녁 약속 있으니까 다들 이제 슬슬 일어납시다. 다들 약속 있을 텐데. 잘 고생들했어 오늘. 네, 고생했습니다. 나는 이제 남아서 일하고 갈게. 그러니까. 아, 저도 아직 업무가. 나 이제 임대리가 하면 잘 마무리하고서. 아, 네. 그러세요. 대리님 할 얘기 있으신가요?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할게. 네. 고생들 하셨죠? 네. 라떼는 저 때까지. 우리는 그냥 가면 돼. 적당히 한 5분에 10분만 일하다가 가겠습니다. 대리님, 조심들 하세요. 나 먼저 갈게. 아, 다 끝났네. 5분에서 10분도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톡 하자. 아, 네. 그래서. 들어오세요. 야, 여긴 아닌 것 같아. 여긴 좀 아닌 것 같아. 야, 이거 내가 지금 회의를 참석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저랑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런데 있냐? 면접 딴 데 봤어? 저는 이미 다 넣어놨죠. 아 진짜? 아까 회의 시간에 또 바뀌어가지고. 아 그거 하고 있었어? 그 면접 서류 아까 좀 이따 카톡으로 좀 나한테 보내주라. 여긴 아닌 것 같아. 가자. 그 사이트랑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해서 보내야